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죠. 이 푸른, 이 초록색 병풍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앞으로 이 병풍 색깔 좀 바꾸든지 옛날 색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래도 나가고 나면 그만이니까 자리 그만두게 되면 전병왕 실장처럼 그냥 6월 30일 날 맹태가 나가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저거야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할 거고 꼰대들이 참 꼰대 세대들인 거죠. 전공의들이 전혀 안 믿는 겁니다. 나라를. 나라 일하는 사람들을 전혀 믿질 않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서 처리해라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인간 군상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니까 그냥 뭉개고 밀어붙이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가 왜 불거졌느냐? 예, 불거진 원인이 명확한데 그거는 전혀 언급이 없고 예, 그냥 격가진 행정처분을 뭡니까? 행정처분의 철회를 취소해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공의들 눈에 뭐라고 비치겠습니까? 예, 저 꼰대들이 너가 알아서 너가 쪼대로 와라.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국가 전체에 대한 불신일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는 의과대학 정원 급격한 여러분들 증가와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에서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 돌아올 거 아닙니까? 전혀 관련 없고 대책도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정 처분 취소와 다름없는 발언을 조경 장관께서 하셨지만 여기 의문하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 최동영 홍보이사는 최후의 순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취소를 못하고 처분을 하겠다. 철회를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뭡니까? 실질적인 취소 처분이지만 법률적인 취소는 아닌 겁니다. 항상 전공의대 코를 꿰을 수 있는 여러분들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양보할 겁니다. 예, 양보하다가 예, 지금 이제 전공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루저야 이렇게 볼 겁니다. 루저, 패배자로 보는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가는 겁니다. 제 싸움에서 계속 여러분 옳은 일을 했으면 버틸 건데 옳지 않은 일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못 버티고 계속 양보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서울대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 A씨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정말 취소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복잡하게 꼬는 것부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말 전공의가 돌아오리라 믿고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묻고 싶습니다. 올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마음굳힌 전공의가 상당수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복귀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식을 못하니까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다 헛발질기라고 똑같은 거죠.
정부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전공의들은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 정책으로 병원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는 본질을 흐릴 뿐입니다. 우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을 취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못하겠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정원을 절대 뭡니까? 논외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누가 깨지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깨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냥 한 1년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엄청나게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기도 하고 무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전공의 A씨가 하는 이야기만 듣더라도 누구든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B씨는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닌 전공의 복귀를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공의 내미는 제안에 의대 정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고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귀하더라도 인기과 일부과에 거칠 것입니다. 필수 의료과는 복귀 안 할 겁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문제를 호도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든 전공의를 병원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전공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저는 미국 의사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수련의를 했던 전공의 B씨는 흔히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바이탈과 전공의 대다수는 필수의료 정책 100개가 시행되면 필수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전공의 과정을 보장한다는 회의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을 보듯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불을 보듯처럼 명확하게 처방할 수 있는 것을 몇 개월씩 끄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앞날에 대해서 참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거의 없으신 분 같아요. 대통령께서 많이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정부는 전공의들 대부분이 돌아오고 싶은데 동료 눈치를 보느라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판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이러면 오판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오판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여러분들 그런 이벤트에서 다 실패를 하신 겁니다. 복귀율이 높은 전공과도 전공과도 있다고 들었지만 정부가 정말 필요라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윤 대통령의 구조적인 문제가 다시 제가 떠오르거든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청년들의 이런 모임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정부에서 제안한 모든 법들은 대부분 다 국회에서 다 거절됐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해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분께서 참 상황 판단이 부족하시구나. 당신이 선거에 질 건데 내년 4월 달이면 선거에서 이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드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인 겁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이 두 개 조치가 이런 선결 과제가 안 되면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온다는 것은 대학 병원들이 파국에 가는 겁니다. 파국에 가면 이러면 대통령 보고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공의 C 씨는 일부 병원은 전공의 사적으로 인한 결혼을 굳이 다 채우려는 생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모집을 기회 삼아 지방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와 서울 수도권 병원의 인기과에 지원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전공의 채용 과정에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입김이 기실 거고 그분들이 자기 제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이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워준다. 내가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의 대처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직 수리 시점이 6월이 되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지급돼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의 명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복귀하라는 유도에 전혀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을 현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신들을 전혀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주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가 파탄난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 의료정책과에서는 각 병원에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능력과 치료 범위 등을 무시하고 무조건 어떠한 환자든 전부 수용하라고 공문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아직 공무원이 병원 위에 군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뭐 같은 나라가 돼야 해결해야 되나 봅니다. 이제 의료는 끝났습니다. 현장이 이런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공문을 보내는 것도 또 중앙의 지시가 왔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미 더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한 학부형께서 여러분들 글을 보내셨는데 이번 사태로 제가 제일 사무치도록 분한 것이 있습니다. 집에 아들은 학창시절 초등부터 대학까지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그 힘든 전공의 생활도 불평불만 한 번 없이 제게 주어진 길이라면 어쩌다 한번 만나면은 헬스관이 초췌한 모습으로 병원살이만 해오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필수의료 전공의로. 그런 착실한 아들한테 국민들이 악마, 의세, 의주빈뿐만 아니라 쓰레기란 등 돈벌레란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속도 퍼부었습니다. 편의점 시급받아도 못하게 받고 밤새 일하는 전공의가 돈벌레입니까? 그걸 이 정부가 선동하고 유도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들도 모두 기가 차지만 우리 아들을 욕발이로 만든 이 정부와 일부 정신나간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다른 전공의도 우리 아들이 살아온 과정과 다를 게 없는 의사들일 것입니다. 생각하면 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하루라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범적이고 열심히 사는 직업군을 짓밟는 이 정부는 지금 당장 바로 사라져야 될 정권인 겁니다. 큰 여러분들 잘못을 범한 거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다수의 목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여러분들 억압하고 린치하고 모함하고 무예를 가하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보다도 어머니니까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 상처가 전공의들하고 이런 의대생들의 정신세계에 강하게 여러분들 잔영을 남기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무형의 상처니까 엄청나게 해를 끼친 거죠. 아마 관리들은 그게 뭔지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제 아들이 반대해도 저의 아들이 제가 반대해도 응급의학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응급의학과 2년 차인데 포기하려고 합니다. 2년 차 끝나지도 않았는데 환자와 보호자의 금박과 심한 욕설, 폭행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1차적 생명을 살리는 데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회의적입니다.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라든 신뢰 같은 것을 윤 정부가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탈원전이 수백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윤통은 문통을 10배 능가할 일을 했습니다. 수천조의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 박사님 말씀처럼 연통이 정말 큰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만큼 큰 일을 한 겁니다. 환자와 여러분들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뭉개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과 박민수 차관의 무식이 용감합니다. 항소고집의 의료 파탄을 일으켰으니 역대 무엇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순간입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분 제가 의료 분야를 잘 모르는 관찰자 입장이자 연구자 입장에서 지난 한 몇 달 정도를 문제를 다뤄보니까 이번 문제는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번 문제는 해결되기가 힘들고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나치게 이런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의료 서비스를 한국인들이 향유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필수 의료과에 대한 수가도 좀 정상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이 이런 감기만 2조 정도를 1년에 아마 지출하는 모양입니다. 불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료 수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여러분들 의료비 지출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이번에 이제 시급한 거는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께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 전공의 7대 요구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찔끔찔끔 밀리면은 마지막까지 밀려가게 되면 그야말로 파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늦지 않게 용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물러나라는 이야기까지 확장이 될 겁니다.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태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다 추적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감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